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서비스 계약과 이태철 사무관입니다. 용역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과 별도로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용역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용역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 개요와 이번에 제정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 개요입니다. 용역 다수 공급자 계약은 수요 기관에서 공동적으로 필요로 하는 용역과 품질 기능 또는 가업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용역을 계약 체결합니다. 최소 2인 이상의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규격화가 곤란한 상품은 카탈로그 상품으로 계약합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화면입니다. 전체 카테고리 화면을 보시면 크게 물품과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상품은 서비스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용역 다수 공급자 계약은 구매 계획 수립, 구매 입찰 공고,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 그리고 적격성 평가 및 협상 품목 승인, 가격 자료 제출, 가격 협상,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기간 납품 요구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 납품 요구 시 2단계 경쟁이 실시됩니다. 카탈로그 상품 마스 계약은 적격성 평가까지는 일반 상품 마스 절차가 동일합니다. 가격 협상 없이 카탈로그 계약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납품 요구 단계에서 5천만 원 미만은 제한적 최저가, 5천만 원 이상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역 다수 공급자 계약 규정 제정 방향 및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의 시행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상품 활성화 및 수요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여 조달 시장의 공급,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서비스 상품의 계약 체결 및 공급으로 조달 기업 및 수요 기관의 만족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조달청은 물품 마스를 기반으로 하면서 그때마다 상품별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많고 복잡하여 조달청 담당자, 수요기관, 업체 모두 업무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용역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 시행으로 종정 규정 19정에서 3정으로 통합되어 제도의 플랫폼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납품업체 선정 기준 관련으로 제조사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용역이면 중소기업자인 제조사가 공급하는 물품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제조사의 상품을 서비스하는 각각의 공급자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단 수요기관은 제조사가 2개사 이상이 있는 경우 제조사를 기준으로 2개사 이상의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제한해야 합니다. 가격 제안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물품과 달리 사람이 투입되어 영역을 수행하는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물품의 경우 계약 대상자가 제출 기한까지 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가격으로 제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평가 방식을 일원화했습니다. 물품 마스의 경우 종합평가 방식과 표준 평가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제공 능력을 포함하였으며 물품과 달리 기술 인증 가점을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카탈로그 방식 다수 공급자 계약 규정을 개정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카탈로그 대상 용역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진입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거래 실적 3천만 원 이상에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진입 장벽을 완화했습니다. 차기 공고 개시 기간과 관련하여 공고 종료일 이전 2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했습니다. 입찰 공고 기간과 관련하여 공고일로부터 5년을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매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적합성을 검토하여 납품 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을 추가해 물품 마스와 같이 경영상태 평가 결과 B- 이상인 경우만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명확한 서류의 경우 보완되지 않을 경우 카탈로그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완 요구 후 15일 이내에서 보완 요구 기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용등급조에 다수공급자 계약 기본교육 이수 조합 계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이면 결격이 됩니다. 또한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쟁 업체가 경쟁을 회피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1인도 쇼핑몰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요기간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1인도 견적 요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약 상대자 전체를 대상으로 제한 요청하던 것을 5인 이상 제한 요청과 자동 추천 2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한 요청 대상 업체수 및 기준 변경 관련입니다. 1개의 제조사의 공급자만 있는 경우 공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제한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납품 업체 선정 기준을 명확화했습니다. 추정 가격을 수요기간 예상 기준으로 명확화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미만 구간의 경우 예산 범위 내 견적서를 제출하면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0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제한적 최저가로 했습니다. 제안서 제출 금액 기준 변경입니다. 제한 마감일을 제안서 제출 기한으로 명확화했습니다. 수요기간 제한 취소 등록 사유를 제한 요청서 중요사항에 입력 기재 오류가 있는 경우 예산 사정, 사업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종전의 제한 요청으로는 사업 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한자가 제한 가격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제한 취소할 수 있도록 제한 취소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허위서류 제출 시 조치 관련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불공정 행위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한 가격 기준 시점을 수요기관이 제한 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으로 명확화했습니다. 제한서 유효기간을 신설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한서의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한자가 없거나 1인만 제한한 경우 재제한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화했습니다. 납품 요구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안서 평가 결과 동점자 처리의 경우 우선순위를 명확화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제한적 최저가인 경우에 있어서 그 동점자인 경우 고용 우수 기업이 납품 업체로 선정되며 복수인 경우 추첨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평가 방식의 경우 신인도 평가 항목에 고용 우수 기업이 납품 업체로 선정됩니다. 다만 고용 우수 기업이 복수인 경우에는 제한 가격이 낮은 자를 고용 우수 기업과 제한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 업체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서 보완 기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기한 이후 3일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일반 상품과 카탈로그 상품의 2단계 경쟁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상품이나 카탈로그 상품 모두 종합평가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본 항목과 선택 평가 항목을 수요기관이 구상할 수 있습니다. 기본 평가 항목은 70점 이상, 선택 평가 항목 30점 이하로 수요기관이
점수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 기준 세부 설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한 가격을 물품과 같이 A형과 B형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경영상태평가 관련하여 시 이하는 제외됩니다. 일반 상품과 카탈로그 방식 모두 동일합니다. 이 부분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인도의 불공정 행위 이력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시인도의 고용 우수 기업을 가점에 포함하였습니다. 고용 우수 기업과 일자리 으뜸 기업 가점을 수요기한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의 성격에 따라 선택평가 항목 구성에 납기 지체 여부를 포함시켰습니다. 서비스 품질 요소를 감안하여 서비스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요기관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이상으로 용역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